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 가정은 32년 전, 그러니까 1988년 미주 고신에서 중국으로 파송받은 웹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후원 교회는 제일 장로교회 김만우 목사님, 지금은 강학구 목사님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은 저희 집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잡하고 혼돈이 있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갈 길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가진 자는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와 전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인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해바다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즉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병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하지 않았다면,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의 피에 비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은 가장 급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 중국보다도 그 북한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국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문을 여셔서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아이들이 6살, 4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끝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갈 때 중국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만우 목사님께 목사님 중국말 모르는데 어떡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비치니 어두운 곳에 가만히 있어도 성교가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갔어요. 갔는데 3개월 후에 어떤 중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 이름은 화평이에요. 그 사람이 저희들을 와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시하는 사람인데 3개월 후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어를 잘 모르고 우리는 중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뭐 하루 밤새도 이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와 다시 와 그러고는 저희들이 갖고 있던 중국 성경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거기에 전부 빨간 줄을 치고 며칠 후에 걔가 왔을 때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믿어도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화평이가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화평이를 특별 훈련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지하교회를 열게 했어요. 지금도 지하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귀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몰래 왔어요. 밤에 와갖고 나 좀 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들이 뭐 그런 능력도 없고요. 또 그것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남편이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야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참 평안을 갖는 것이다.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이제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요. 그리고 이제 안 들었는데 당신 참 평안을 갖고 싶죠? 참 자유를 갖고 싶죠? 그러면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참고 3개월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개월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 한국 안 갈 거예요. 북한에 갈 거예요. 나의 형제들, 내 부모,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갔어요. 갔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순교했다고 나중에 누가 말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간 다음에 한 사람씩도 저희 집에 보내줘갖고 참 끊이지 않게 북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 중에 저희들은 자연히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탈북자 사역하던 중 31년 전 그러니까 1999년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한 지 11년 되는 해 선교 여행을 가다가 제 남편이 독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집에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누가 전화를 했어요. 야 거기 누구야? 네 남편이 어디서 죽었는데 빨리 와서 시신 가지러 가 그러는 거예요. 중국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는요, 침대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내 뒤에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우리 딸이 자고 있었어요. 15살 됐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봤더니 얘는 쿨쿨 자고 있어요. 나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음성인지 하여튼 그거를 들은 후에요. 누가 내 몸에 갑옷을 입히는 것 같은 느낌을 얻었어요. 누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 같고 용기를 주는 것 같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일에도 감사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남편을 순교자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제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순교했을 거라는 거를. 왜냐하면 제 남편이 14살부터 기도, 자기 기도 제목이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북한 가게 해주세요. 순교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될 사람 만나고 선교사 될 사람 만나고 북한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중국에 와서 너무 어렵게 지냈는데 일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애들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더니 15, 15이었어요. 그때 가만히 있더니 저의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아빠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왔어요. 엄마 근데 나 중국 싫어요. 우리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미국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저희들은 운전사 두 명하고 저희 팀 10명 정도와 같이 밴을 타고 제 남편 시신을 가지러 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며칠 이렇게 다 하고 저희들은 카나다에 가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카나다에 갔는데 그 시신이 매달 며칠 날 오기로 돼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제 남편은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제 남편은 카나다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이 오기를 10일을 기다렸는데 10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분명히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쉐어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 제 남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보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아이들의 마음을 꽉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의 시신을 봤을 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감사를 드렸어요. 또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중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희들이 제 남편 시신을 보고 다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열몇 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 운전사가 제 남편 굉장히 친한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미국 가서 살아. 남편도 없는데 여기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미국 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남편 따라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나는 내 남편 따라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기 온 거야. 나는 다시 온 거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다시 어떻게 다시 갈지. 근데 그냥 그런 말을 툭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 남편 그 일을 다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중에 차 안에서 하나님이 너 중국에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중국에 오라 그러면 다시 올게요. 근데 어떤 방법, 그거는 당신이 알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중국 싫다고 미국 가서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 나 지금 힘도 없고 너무나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당신이 우리 애들한테 하세요. 그랬어요. 차 안에서 당신이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다시 중국 가야 돼. 그랬더니 두 아이가 똑같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언제? 차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슨 일이 생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되 놀랍게 쓰십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다시 오는 거다.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분이 전화해서 미셸, 너 무조건 와. 너일안 해도 돼. 무조건 와서 너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와. 이러고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 말할 수 없는 감사, 이게 있잖아요. 이 가슴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샘솟듯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어? 너 지금 금방 네 남편 시신 보고 오는데, 아니, 너 미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차 안에서 중국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는 말로 저희들에게 계속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우리에게 없을 거야. 근데 이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지?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있는데 3개월 후에 제 남편 생일이 됐어요. 제가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 생일 됐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파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파티하자. 그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어떡해? 근데 그 눈이 있잖아요. Are you alright, ma? Are you okay? 그러는 눈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들어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게 같이 기뻐하는 게 보고 사랑의 표현이야. 그치? 근데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쁘게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요, 저희 팀 멤버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 남편 좋아하는 찬송가 부르고, 제 남편이 설교하던 그, 갖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음바다가 낸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요, 통곡을 하고 울면서 찬송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보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 친구들은 전부 하얀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하얀 애들이 중국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친구 미세슬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런 일을 했어. 이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요. 근데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미세슬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아, 그럼 똑같은 하나님이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난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 미세스 집이 어디야? 누가 문을 두들기 시작해서 문을 열면은요, 중국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좀 소개해 줄수 없어? 나 누구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소개를 해줘. 그러면서요,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파워풀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을 여러분께 얘기하려면 아마 밤새도록 해도 다 얘기를 못할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여섯 명의 자녀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남편 돌아가신 후에 제 남편은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 몇 분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북한 사역은 절대로 외국 사람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제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가 그분들과 같이 계속 14년 동안 더 일을 하다가 저는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제 남편은 애구 어른이고 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생각에 어른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중국, 북한 사역하는 분들에게 우리 어른 하지 말자. 애들 하자. 그래서 애들을 키워서 크리스천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탈북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애들을 모아갖고는 아주 시골에 저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막 이래갖고는 산산이 흩어요. 근데 그 중에 여섯 명의 애가 있는데 한 집에 보냈어요. 그 집은 아주 시골인데 그 부부가 전부 선생님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또 고아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보내갖고 그 애들한테, 여섯 명 애들한테 저희들이 그랬어요. 네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중국말을 잘 해갖고 중국 사람 같이 말하는 거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요, 너 학교 보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거기는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중학교밖에 없고요. 또 애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아이디 보여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올 때 15, 17, 18 된 애들인데 너무너무 못 먹어갖고 10살 정도밖에 안 난 애들이었어요. 그렇게 작았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부터 보낸 거예요. 그냥 말부터. 근데 중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수민족이다. 어딘지 모르지만 소수민족이다. 그래갖고 1학년부터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그 나이가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수학대회에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은 큰 도시로 가야 되는데 큰 도시에 가려면은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는 이제 못 보내겠다 했는데요. 어떤 애가 무슨 대회에 나가갖고 수학 1등을 해갖고 그 동네가 난리난 거예요. 이제 잔치가 생긴 거예요. 벌링을친 거예요. 근데 그 시, 가번에서, 근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애들이 많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도대체 누구들이지? 이제 그래갖고 그 와갖고는, 혹시 얘네들이 북한 애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의심하는데 무조건 와갖고는 니네들 중국에 북한 애들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얘네들한테 시험을 보내. 시험을 치자. 중국말, 중국 역사, 중국 문화 시험을 봐갖고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을 봐갖고 얘네들이 패스하면 중국 애들이고 패스 못하면 얘네들은 분명히 이상한 애들이야. 이제 지네들끼리 그렇게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는 시험을 봤는데 얘네들이 죽을 똥 하면서 막 공부한 애들 있잖아요. 그거 다 패스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 가반에서요. 중국 그 조그만 시정부에서 그 부부를 이제 고문은 아니지만 이제 막 닦아치운 거예요. 니네들 왜 이렇게 애들이 많냐? 왜 얘네들은 도대체 누구들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고아를 사랑하고 고아를 키우는 건 니네들도 알지 않냐? 어느 날 내가 문을 여니까 제가 울고 있더라. 그리고 시장에 가니까 제가 울고 있더라. 나 그래서 다 모아온 거야. 나 몰라 누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정부에서 아 얘네들은 그러면은 중국 애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부모를 잃고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시민권을 다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이요 시민권을 다 줬어요. 여섯 명. 너무나 놀라운 일. 진짜. 네. 그래갖고 얘네들이 고등학교 다 갔어요. 고등학교 다 가고 세 명 애들이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한 명만 대학교 졸업하고요. 애들이 전부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중에 몇 명이 목사님 돼서
북한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애들을 저희 그 저랑 같이 북한 일을 했던 분이 얘네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애들이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서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할아버지는 제 남편 돌아가신 1년 후에 저희랑 한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요, 말하다 이렇게 어디 이게 아무도 없는데 사실 만났는데 어느새 그 이상한 여자가 와갖고는 듣고 있는 거예요, 내내.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굿바이 해요. 나는 이쪽으로 갈게. 택시 타고 일로 가고, 아, 할아버지는 저리로 가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갖고 우리 딸하고 저는 택시 타고 저쪽으로 가고 그 할아버지는 저리로 가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1년 후에요. 이상한 장소에서 살해되어갖고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네. 저는 중국에서 25년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여름에 중국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이곳에서 중국인들과 중국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나오기 전 3년 전부터 하나님 내가 65세 돼서 중국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나 중국 학생들 얘네들 돌봐갖고 얘네들 예수님 믿게 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게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집이 필요하거든요. 애들 막 오라 그래갖고 같이 놀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밥도 먹이고 막 잠도 재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큰 집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중국 사람이 제 그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는 와서 집을 사주고 잘 쓰라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세금도 자기가 내주고 있어요. 그 1.5에이커 큰 땅에 있는 거고요. 방이 6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거는 중국 학생들을 저희 집에 뭐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요. 또 그 아이들의 부모가 미국에 와서 애들을 보러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들 우리 집에 오라 그래요. 우리 집에 와. 너 호텔에 있으면은 너 영어도 못하고 운전 누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으면은 나 공짜로 다 해주고 운전도 다 해줄게. 우리 집에 와. 그럼 너 아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있잖아. 아들도 오라 그래. 이래갖고는 우리 집에 그러고 세 부모가 왔다 갔는데요. 전부 예수님 영접하고 갔어요. 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아이들 중에 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고요. 아참 부모는 두 사람이 영접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저희 중국 딸이 있는데 입양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입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 딸이 그 남편이 또 미국 사람이고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자시라는 애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걔가 가끔가다 전화를 해서 체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크기 때문에 저희 집을 수련회로 쓰는 어떤 조그만 교회도 있고요. 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갖고 3박 5일 아니면 4박 5일 뭐 이 정도 와서 우리 집에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가기도 합니다. 또 저는 아직도 외과 강대를 갖고 일주일에 3번 내지 2번 외계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혼자는 못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사실 때 고달프고 슬프고 마음 아플 때가 많은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곳에서 15년 동안 살다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의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혼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하고 선교지에 가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하는 기도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선교와 전도는 실패입니다. 기도 없는 선교와 전도는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생명의 호흡을 지금까지 주신 것은 선교와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선교와 전도 때문입니다. 물질 주신 것도 선교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꿈도 예수님의 소원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참 그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배를 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해드려요. 전도와 선교는 가장 급한 일이며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까워하지 말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핏부림 없이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순교적인 그러한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이 핍박은 근래에 와서 생긴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십자가 뜨게 하고 교회 안에 시진핑과 모태똥의 사진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잃었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중국 사람들이 세운 지하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편이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학생들과 부모들이 참 다 지금 중국으로 들어갔지만 핍박이 있는 지금 이때에 믿음을 잃지 말고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그 6명 중국 시민권을 가진 그 6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시민권을 가졌지만 늘 쫓기는 마음, 나는 누가 경찰만 보면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간직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중국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중국과 북한과 이슬람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빼놓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핏부림 없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